네,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상장한 지 1년도 안된 기업의 수상한 투자라는 이름으로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그 경제인 사이트 이제 가입해주신 서습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경제인 사이트 관련해서 영상이 지난주에 제가 목감기 때못 올라가서 이번 주에 2회차 연속으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거기 내용 보면은 기존에 있던 그 영상들 중에 좋은 내용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보시면 인사이트가 많이 넓어지실 거예요. 자, 어저께 보시면은 여기 요 라인까지 했었죠. 리더스 기술 투자, AT 세미콘, 바른전자 요거 했었는데 오늘은 광무를 이어서 요 엔캠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광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바른 네트워크스라는 그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근데 이 바른 네트워크스가 원래 그 바른전자 최대주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매출액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부채나 유보율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BPS는 올라가고 있지만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도 상당히 낮고 어떻게 보면은 주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거의 이제 다이소 종목이라고 이것도 볼수 있죠. 거의 5천 원대 아래에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사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광무 88억 규모의 리튜늄을 갖다가 갑자기 공급 계약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보신 대로 요 EM 플러스에서 이어지는 리튬염 요새 요거 핫하잖아요. 그죠? 2차전지 그거 관련해서 그 주변에 애들이 전부 다 2차전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자금은 계속 요렇게 빙글빙글빙글 돌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요렇게 가는 거고 엔캠 폴란드랑 같이 있대요. 그래서 엔캠이란 회사가 여기 엮여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최근에는 스포피드라는 지분을 갖다가 80억 원에 코스나인에게 처분을 했대요. 코스나인 지난달에 제가 한번 요번 달이었나? 하여튼 급등을 글막에서 한번 해드렸는데 요것도 조금 제정신 아닌 회사죠. 그래서 최근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 하면서 한번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80억 정도의 자금을 갖다가 광무가 추가했어요. 자, 스포피드 어떤 데인지 보니까 이제 스포라이브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온라인 스포츠 시뮬레이션 뭐 이렇게 있는 회사예요. 회사인데 요거를 갖다가 80억에 넘겼다. 그러면 장부가액이 요 정도 있으니까 한 거의 두배 정도의 차익을 본 거죠. 그러면 이거 잘한 장사입니다. 잘한 장사. 그래서 광고가 요건 투자는 잘했다 볼수 있는 거고 스포피드 뭐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있는 회사예요. 요거 하시고 계신 분들 몇 명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사업의 계열 한번 보면은 광무는 이제 유지보수, ITO, 네트워크, 2차전지 뭐 요런 식으로 반도체 유통사업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일관성이 없죠. 일관성이 없는 회사니까 아 적자인 게 당연하구나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적자는 뭐 당연.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뭔가를 갖다가 또 다른 쪽으로 돌려서 주가를 띄우려고 하겠죠. 지배사 회사가 뭐 이렇게 하는 걸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에서 의미 있는 거는 요 정도밖에 없겠죠. 왜냐면 주변에 애들이 전부 다 2차전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방금 리튬염에 대해서 이제 그 거래를 했잖아요. 공급 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광무가 리튬염 공급을 갖다가 맺었다. 특이하죠. 특이한데 최근에 보면 아틀라스 8000이란 곳이 21년 말에 들어와요. 8.01% 지분을 가지고 자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갖다가 신주를 취득을 했다. 아틀라스 8000이 최근에 보면은 좀 많이 올렸죠. 특수관계자 지분까지 해서 아까는 8%였는데 약한18% 정도가 더 들어온 모습 보이죠. 그죠? 여기를 광물을 먹겠다라는 의도가 보입니다. 자, 아틀라스 8000이 이제 필요한 지금 자금을 이제 조성 내역을 보니까 100억 정도를 갖다가 진행을 하는데 이제 아틀라스 8000이 있는 보유 자금을 갖다가 진행을 해요. 근데 차입자가 보니까 오정강 씨, 그죠? 오정강 씨가 있는데 여기 차입 금액이 오정강 씨랑 그다음에 액시온 파트너스에게 99억을 빌립니다. 99억. 상당히 돈이 많죠? 아틀라스 8000이 이제 비율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 특별 관계자의 전환사채 및 콜옵션을 갖다 취득을 하면서 자, 오정광이란 분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55억을 또 투자를 하고요. 이승규란 분도 뭐 5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계속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취득 자금이 아니지만 콜옵션 권리 시 지급하게 될 양수도 및 프리미엄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전기 말에 관계 기업 중에 갑자기 MI팜 제천이라는 곳이 생기기 시작해요. MI팜 제천이라는 곳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MI팜 제천을 이번 분기에 흡수합병을 해버립니다. 흡수합병을. 근데 이 MI팜 제천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축전지 제조업으로 되어 있죠.
이게 2차 전지 사업이 들어오면서 신규로 포함이 된주 업체인 거예요. 자, 합병 전후의 요약정보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쫙돼 있잖아요, 그죠? 이익 영역 자체가 MI팜 제천이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나 단기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자체가 MI팜이 좋은데, 왜 이런 적자 회사인 광무에게 피해합병이 된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요거 두개 합치니까 어쨌든 상계돼가지고 조금 적자폭이 줄어든 모습인데, 저라면은 MI팜 제천을 갖다가 왜 팔았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오너가. 왜냐하면 이거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회사니까요. 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광무가 하더라도 굳이 지금 상황에서 리튬업을 하고 있는 MI팜 제철을 팔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더 보니까 엔캠이 이제 관계사였던 거예요, 이게 MI팜 제천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광무가 최근에 88억 요거를 갖다가 엔캠에게 공급을 했죠. 그러면 광무랑 엔캠은 지금 어떤 식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엔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엔캠 넘어가 보면 매출액은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적자폭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상장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1년이 안된 상황. 1년이 안된 상황인데 지금 리튬 원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악성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뭐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장을 했으니까 당연히 투자금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들어온 거고, 시가총액 또한 1조 정도. 근데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다른 데에 비하면 4천억 원인데 거의 이 정도 되는 거. 자, 보면은 등기임원에 광무이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광무이사가 겸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박수희목님이 여기 보면은 엔캠 구매팀 총괄인데 여기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어쨌든 간에 전략적인 제휴를 하고 있다. 제휴. 요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보시면 최대 주주의 브라만 PS 창인 신기술 조합이 오정강 요 분보다 조금 더한5% 정도 지분이 더 높아요. 그럼 오정강 이 사람이 대표이사로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나중에 경영권 분쟁이 생긴다고 하면은 얘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겠죠? 사업이게요. 2차 전지 및 전해 뭐 이런 첨가제를 갖다 제조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전해액은 전지의 수명과 출력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중요한 소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 2차 전지 소재의 전해액을 생산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전해질 요구를 하고 있다. 자, 100% 전해액으로만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 그죠? 100만 단위니까 이게 얼마예요? 2180억이죠. 2180억. 2180억 100% 전해액에서만 내고 있다. 자, 생산 설비에 관한 능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해외가 훨씬 더 국내보다 캐파가 커요. 그리고 생산 실적도 보시면 뭐 반기니까 감소한 것처럼 보여도 국내에서는 감소를 했지, 그 부분을 갖다가 해외가 커버해주면서 전년도보다 곱하기 2를 하면은 올해보다는 좀더 많은 그런 이제 수출을 할수 있다. 매출은 작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평균 가동률이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그죠? 리튬 가격이 올렸으니까 그에 따라서 가동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요렇게 하나 첫 번째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생산 설비 자체가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 이제 2차 전지가 활성화될 거니까 그에 맞춰 가지고 거의 가동률 80%라고 보면은 100% 캐파까지는 거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얘들이 요 정도 운행을 하면서도 계속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향후에 두배 캐파까지 더 이제 쓸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런 거는. 자, 원재료에 보시면은 100%뭐 이렇게 전에 액만 들어오는 거고. 매출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겠지만 영업이익 손실이 되게 큰게 판관비 이런 거보다는 원가가 상당히 높아진 거 보이시죠? 원가. 원가도 여기도 보시면은 거의 이제 매출액이나 원가랑 뚱뚱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파는 거에 따라서 SK온이나 그 다음에 뭐 LG, 엔솔 이쪽에다가 얘들이 판다고 하더라도 원가에 대한 상승분을 반영을 못하는 겁니다. 전해액을.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버틸 수밖에 없는 구조 이렇게 가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금융 수익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텨주는 상황. 자, 관계 기업 투자 주식을 이렇게 보니까 관계 기업 쪽에 이제 중국 쪽이 좀 미리 많이 들어가 있어요. 중국 쪽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에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원료에 대해서 향후에는 어느 정도 수급을 잘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자금 조달한다더니 암호화폐 산 엔캠에 시장이 부글댄다. 암호화폐를 왜 샀을까? 암호화폐를 사가지고 어느 정도 차익을 볼 정도로 다급했겠죠. 원재료에 대한 압박,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아마도 손실권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암호화폐 자체가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건 보면은 사실 오너리스크예요. 오너리스크. 오너가 본인이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쪽으로 투자를 했다. 시설이 아니라 암호화폐. 이런 회사 하나 있죠. 그 HLB라고. 파이프라인에 투자를 한다고 돈을 빌려가놓고 옵티머스랑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했다가 요돈 날려먹은 게한 몇천억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양곤이 또 사과를 하는 요 회사도 오너리스크죠, 그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요런 거는 안타깝다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광무가 어쨌든 간에 그 엔캠과 관계가 있는 아까 보셨죠? MI대천 요거를 광무가 합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광무 자회사 안으로 여기가 편입이 된 거예요. 편입이 되는 순간부터 엔캠에서 그 시점 이후에 계속 광무로부터 무언가를 삽니다. 자, 요거 다 계산을 해보니까 최근 것까지 하면 407억 정도가 돼요. 407억 정도가. 광무가 매출이 407억이 나지 않는 회사예요. 407억이. 어느 정도 매출인지 한번 가볼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광무가 여기 보세요. 매출액 자체가 지금 189억이 나는 회사인데 2차 전지 그것도 2분기에 편입을 한 그러니까 3분기에 반영이 되는 거죠. 3분기에 편입을 한 MI 제천 하나 때문에 지금 이거에 두 배가 넘는 407억을 갖다가 매출을 올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MI판 제천을 갖다가 광무가 합병을 했잖아요. 합병을 하기 전에 MI판 제천이 출액에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익률이 나오느냐 요거 한번 해봤더니 어차피 요게 그 리튬염을 갖다 다른 쪽에 사가지고 파는 데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6% 정도의 이윤이 남아요. 근데 이6% 정도의 이윤을 갖다가 지금 현재에서 마무리된 정도만 공시된 정도만 해보면 407억에서 6%의 이윤을 남긴다고 하면은 24억 4200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광무는 요거 하나만으로도 흑자 전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사업이 받아주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흑자 전환 아니면 뭐 적자를 갖다 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상황. 왜 이렇게 하느냐? 그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아스트라 8000이 광무이 최대 주주로 들어왔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오정광님 보이시죠? 오정광이라고 했는데 우리 오정광 여기 어디서 봤어요? 여기 보시면 엔캠에 있는 사람 오정광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정광이 지금 여기에 광무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MI 제천 이거 있잖아요. MI팜 제천. 이게 이 오정광님의 개인 회사였어요. 개인 회사. 개인 회사를 갖다가 아스트라 8000이 여기 유상증자를 받으면서 100억을 가지고 아까 들어와요. 어디에 돈을 가지고 오냐면 요 엔캠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100억을 차입해서 들어옵니다. 아스트라 8000이. 그러더니 갑자기 MI 제천을 갖다가 그대로 사요. 그대로 사가지고 여기 자회사에다가 편입을 시켜버려요. 광무를. 그러면 이 MI팜 제천은 그대로 그냥 들어오고 100억은 그대로 남는 거겠죠. 왜냐면 100억은 어차피 요 돈이 요 돈이 도는 거고 요 돈이 요 돈이 도는 거니까. 100억을 주고 아스트라 8000에서 100억을 주고 MI팜을 샀는데 MI팜 제천이 다시 여기 편입이 되는 거면 그 100억이 똑같이 자본이 귀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돈이 날아간 게 없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여기에 있는 이 주가를 갖다가 특히나 광무에 지금 많은 수로 많이 여기 엔캠에서 밀어주고 있죠. 밀어주게 된다면
그 광무의 향후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최대 주주 중에 누가 이익을 보겠느냐? 아스트라 8000이겠죠. 아스트라 8000이면 곧 누구냐? 여기 있는 오정가. 이분이 되는 거겠죠. 이분이 자기 회사를 갖다가 여기 팔고 여기 최대주주로 들어갔다가 여기 편입을 시키면서 여기 있는 회사의 모든 리튬염 거래를 갖다 이쪽으로 넘긴다. 이런 식으로 해요. 모든은 아니겠죠. 한100% 모든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올려준다. 내부 거래죠, 거의 어떻게 보면 내부 거래. 내부 거래를 통해서 차익을 내려고 한다. 왜 그럴까요? 요 차이 때문에. 요5% 갭을 올릴 수 있는 매수권을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유통주식수를 사가지고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수단을 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광무가 계속 리튬을 팔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도 힘을 내야 되겠죠. 리튬, 그죠? 리튬, 여기 전해질. 전해질 아까 뭐라고 했었죠? 불이 나는데 안정적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여기에 연관된 EM 플러스가 2차 전지를 하는데 최근에 2차 전지의 방열판 요런 걸 한다고 얘기를 하죠. 요거 불이 나는 거 그죠? 요거 불이 나는 거 방열 요거 연관성이 없진 않겠죠. 없진 않고 갑자기 또 여기 AT 세미콘도 2차 전지를 하고 오늘 리더스 투자가 보니까 상승했는데 거기에 120억 정도의 또 어떤 이제 유상증자를 받는다고 해요.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그러면 여기서 이 그룹 안에서 조금 더 많은 2차 전지에 대해서 한 매수 매도를 해보겠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고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여기에 있는 리튬 플러스 이제 그 탄산 리튬 샀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탄산 리튬을 어떻게 보면 또 광무에서도 이렇게 또 넘겨줄 수도 있겠죠. 꼭 EV 이쪽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계속 자기들끼리 돌려서 치고받고 할 수밖에 없다. 계속 그렇게 되는 거겠죠. 확실하게 되는 거는 뭐냐면 리더스 투자 여기가 2차 전지하고 한번더 제대로 엮이면 되는 겁니다. 2차 전지하고 제대로 엮인다면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오늘 여기 SL 바이오닉스 작살났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패턴 자체가 얘들이 계속 이렇게 무리를 계속 지어가면서 돌려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계속 돌려먹는다니까요. 지금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오늘 화일약품 또 엄청나게 올랐죠? 이런 식으로. 섹터 계속 돌리는 겁니다. 카나리오 바이오.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8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한번 작전을 쳤어. 자금이 막 이만큼 고점에서 팔아먹어서 이만큼의 자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빠져있던데 이런 데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여기 있던 걸 갖다 확 올리고 전환세 좀 털어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계속 반복.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건 누구냐? 세력들은 다 떠나고 개미들만. 그러니까 초록뱀이나 이런 애들은 지금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더 이상 해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 말씀드렸죠? KH 이쪽도 그렇고. 테마를 갖다가 워낙 다 써먹은 애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프로젠도 그렇고. 여기는 버리는 카드라고 봐야 돼요. 이런 애들은. 이런 쪽은 다 버리는 카드라고 봐야 되는 거고. 요쪽은 다 버리는 카드고. 나머지 있는, 살아있는 요런 애들. 1, 2, 3, 4, 5. 요것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거 오늘 차트를 봐야 할 때는 또 리튬 플러스를 갖다가 안볼 수는 없겠죠. 리튬 플러스 보시면은 여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섹터 계속 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엔디포스랑 요거 대유 인포마크 조광 ILN 요쪽도 돌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쪽도 쏘물쏘물 움직이는 거고 여기 오늘 코리아 SE는 어쨌든 간에 탄산 리튬에 대한 그런 걸로 조금 상승을 했고 WI나 이제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SAL 바이오닉스 그거 빠지면서 같이 빠진 모습입니다. 그죠? 자, 오늘 차트는 되게 애매해요, 이게. 코리아 SE가. 구간대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구간대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알아서 하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를 갖다가 뚫지를 못하고 여기는 딱 걸리면서 상승을 하는 상황에서 또 여기는 뚫지 못하고 올라와. 그죠? 터치만 하고 양쪽에 중간에서 딱 했는데 하필이면은 요거를 거르지 못한 상황. 그래도 양봉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뒤에 걸 봐야 되겠죠. 뒤에 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구간 때는 좀잘 지키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럴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분봉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분봉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올릴 때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았죠. 그럼 요거는 뉴스를 터트리면서 올라갔던 거밖에 없어요. 뉴스를 터트리면서. 근데 여기 보시면 뉴스 터지자마자 빠지고 요거는 거래량 없이 횡보만 하고 있는 모습. 무슨 말이냐면 올랐을 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여기에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올렸을 때 거래량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탈하는 사람도 있었고 빠졌을 때도 아 여기 올릴 때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룹들이 빠지면서 이제 해주는 거. 근데 위에서 던지면서 빠지니까 아난좀 눌리면 사야지 했던 물량들 여기서 그냥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버텨주는 모습.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상승을 계속 할수 있을까요? 궁금하긴 해요, 저도. 궁금하긴 하고. 어쨌든 요건 넘어가도록 합시다. 넘어가고. 엔캠. 우리 오늘 엔캠이랑 이걸 하기로 했으니까. 엔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직 공모가에도 안 되죠. 공모가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13만 6천원까지 갔다가 계속 빠진 상황. 그리고 얘들이 빠지면서 있었던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신주인석 부사채랑 이런 것들을 했어요, 얘들도. 그러면은 잘못된 건 아니죠. 뭐 신규 시설을 갖다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본을 이제 늘려야 되니까 대규모 자금을 이제 그 조달하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전환사채나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패턴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가를 확 빼고 13만 원에서 여기까지 뺐다는 얘기는 거의 한 마이너스 80에서 70%까지 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거 곡소리 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전환하고 올리는 모습. 그죠? 그런데 엮여 있는 것들이 광무, 그 다음에 뭐 EM 플러스를 비롯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전환사채 회사들이 있다. 그럼 이 회사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죠? 잡주의 특이한 패턴. 여기서 분명히 또 뭔가를 발행을 하고 쭉 해서 전환치세 다 교환한 다음에 이까지 올리고 또 여기서 쭉 하고 쫙 빼고 여기서 내년쯤에는 아무래도 또 얘기하겠죠. 먹자 전환 이러면서 또 올릴 겁니다. 또 올리면 여기 전환했던 사람들 요까지 올라와서 다 팔아먹고 여기 산 사람들은 또 바보가 되고 요런 패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 것들 관리 종목이잖아요. 거기다 관리 종목 답이 없죠. 관리 종목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주식 병합을 해서 그런 건데, 아, 액면 병합을 했죠. 액면 병합을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 있는 건데, 원래는 한천 원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천 원이 안 되는 종목.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그거 다 되죠. 액면 병합 혹은 그 주식 병합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감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 가격을 좀 올려서 좀 안정적인 주식으로 보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통주식수를 줄이고 다시 한번 전환사채 발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요 패턴 두개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 엉망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정보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기자들에게 의존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 기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기사를 쓰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이거죠. 왜냐면 한 10만 원만 주면은 되는 경우도 많고 사실 그 예전에는 인터넷 기사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뭐 뉴시스 뭐 이런 데뭐 특정 업체를 갖다가 얘기해서 그렇지만 인터넷 업체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주면 5개 기사 써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뭐 기사 써주는 거 어떤 사람이 되게 많다. 그다음에 뭐 흘려주는 거 기사들 뭐 어떤 뭐 어떻게 잘될 거다 뭐뭐뭐 리튬 플러스 뭐뭐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별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런 종목들을 계속 접근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관리 종목 이런 거 하지 마시라. 관리 종목이면은 신용불량자급인 거예요. 신용불량자. 이런 거를 갖다가 사셨다가 나중에 빠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죠? 차라리 제가 오늘 사실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 하나 생각을 해드린 게 있는데
종목 하나 이런 걸 보셔라 차라리 그럴 바에야. 무림 SP. 제가 원래 종목 잘 말씀 안 드리는데 뭐 어쨌든 종목을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있겠죠. 이유가 다 있을 거고 뭐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사 보시면은 이거는 뭐 손해 볼 내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이야 이유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유를 알고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그죠? 손절가 뭐 여기 잡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내려왔을 때뭐10% 정도의 손절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손절 잡을 필요도 없고요. 차트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뭐갈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방송하면서 이제 추천드린 종목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추천드린 거는 거의 대부분 잘 갔어요. 잘 갔습니까? 이게 뭐 가디언즈 멤버십에서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가디언즈 멤버십에서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시장이 좀 무너진다 싶으면은 요런 타이밍도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요런 거는 지금은 진행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맛보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멤버십 분들 이 방송 다 보실 거니까 그죠? 같이 한번 여유적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겠죠. 어쨌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종목을 왜 사서 보유를 해야 되느냐, 왜 이거를 왜 샀느냐, 왜 보유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막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우량주 들어가신 분들, 대형주 들어가신 분들, 이 사람들이 다 박살이 났잖아요. 우량주, 대형주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괜찮은 회사들이에요. 괜찮은 회사들이고 주가는 당연히 변동성이 있겠죠. 올라왔을 때 시장에 좀 빠질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형주도 적정 밸류에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 엄청나게 큰 밸류에이션을 가져갔던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 가격대가 엄청나게 높은 밸류에이션인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도 계속 간다, 간다, 간다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요런 데서 계속 간다, 간다 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제가 올해 초에 영상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대형주 다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대형주 다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하락장 나왔고, 반등 나오는 것도 박스권 뚫지 못하고 다시 했다가 지금 뚫지 말지 뭐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때쯤에 제말 듣고 청산을 하셨다면, 카카오든 네이버든 뭐든 청산을 하셨다면, 여기 다 손실 아니겠죠? 오히려 더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신 분들이 없죠. 왜냐면 유튜버들을 너무 믿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실된 얘기는 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물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은 저처럼 작년 6월부터 매도 진행을 했겠죠. 그래서 인버스를 갖다가 20% 정도 채워주고 나머지를 뭐 등락주로 이렇게 조금 수익하는 그런 거. 그리고 여기서는 완전 청산시키고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저라고 100% 모든 종목이 뭐 좋은 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제 가디언즈 멤버십 분들 보시면 이런 우량주를 갖다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많은데 아,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변경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한 상황이긴 하네요. 그뭐 언제든지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문의라도 한번 해보세요. 문의한다고 해서 저한테 뭐 바뀌는 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의 그 어느 정도의 그런 안심하실 수 있는 정도의 솔루션 정도는 제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제 저희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기 번호로 한번 참여 한 번씩 생각 있으신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눌러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채권 부분에 대해서 각 국가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환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레고랜드 있었던 김진태 그 강원도지사가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지했죠. 파생상품에 대해서 상당히 그 무지했던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국가가 50조 정도 빨리 풀면서 이제 채권 안정화를 시킨 게 그나마 다행인 거고 추경호라는 그 지금 있는 분, 그분이 엄청나게 똑똑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국제은행에 있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학 석학이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나라를 믿고 좀더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사설이 길었네요, 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투기 아닌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항상 자기 전에 한 번씩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